개날 크다와 봄에는 개나리가 산이나 들에서 크다 할 때 크다는 품사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가 grow의 뜻일 때 품사는 동사라고 부를 거고 나머지는 형용사라고 부를 거죠. 크다 품사 뭐도 되고 뭐도 되지?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데 무슨 뜻일 때? 잘하다 grow의 뜻이면 품사가 동사, 그냥 단순하게 big, tall의 뜻이면 형용사. 지금 무슨 뜻이에요? 잘하다의 뜻이니까 동사라고 해야겠죠. 이강백의 파수꾼 별 두 개. 너는 물어볼 게 되게 많고요. 내용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게 특성을 물어볼 수도 있고 한 가지 더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자성어를 묻기도 참 좋은 작품.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꿰고 계시면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작품이기도 해요. 제목이 파수꾼이네요. 교사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현재 지금 확인하죠. 개인적인 체험을 소개하며 학생이 이를 듣고 있다. 선생님이 뭘 해야 해?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 개인적인 체험을 소개하고 있나? 도제 학생의 의견을 수정하면서 그렇지. 42페이지 누황사 작가가 임진왜란 끝난 뒤 고향에 내려와서 있던 중 저는 이곳에 답해서 지은 단작품이다 소개하고 있고 주제는 줄 군궁한 생활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락도 추구하고 있다 읽어주시고 특징 보시면 선한설안에 사시사 뭔지 몰라도 무슨 내용 들어있겠다. 사계절 내용이 들어있겠다. 그랬네요. 자, 비단장막으로 찬 기운 스며들고 새벽은 멀었지만 새벽이 멀었어? 그럼 언제일까? 밤일까? 텅 빈 뜰하게 이슬 내려 구슬 병풍은 차갑다. 구를 전자 첫 번째 읽어볼래요? 전전불매 전전 이리디척 저리디척 불매 잠들지 못하다. 우리 사실러보다 거기 해석 옆에 네가 훨씬 익숙해요. 읽어봐요. 전전반습 이리디척 저리디척 잠 못 이루는 걸 전전불매 전전반습이라고 하는구나. 문장의 주어 말고 목적어나 높이 높이지 부사어를 높이는 걸 뭐라고 부를까게요? 객체 높임. 그치? 객체 높임에는 특별히 서술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가지 서술어 불러요. 멋이다 들이다 뵙다 여쭙다 여쭈다. 물론 뵙다도 배다 가능하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작가가 이렇게 막 안경 끼고 들어와서 아유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네요 마치 이렇게 말해준 것처럼 끼어들어 설명했다 이런 거 뭐라고 부르지? 잘한다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 중간에 끼어들어서 뭔가 말을 막 하고 있어. 누구의 개입이야? 서술자의 개입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네가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 얼굴 15세기 무슨 뜻? 몸 전체 외양이란 뜻이었는데 무슨 뜻이 되었다? face란 뜻이 된 거니까 의미가 뭐 할 거구나? 축소 그치? 네가 몸 전체로부터 진짜 face만 의미하게 됐으니까 의미가 축소했다 라고 보시는 것이 적절하네요. 자 다음 중 어휘관계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뭘 묻는 건가? 결여와 민족은 어떤 관계? 이 얘기 벌써 나왔네. 훌륭하다. 자, 결여와 민족은 뜻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